호식 난이하고 일거 무교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으며 편안히 살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즉근 금수 일세 성인 우지신이라. 곧 금수에 가까워지니 성인이 이것을 근심하느니라. 시습 문자 얻은 자핵 해정하라. 처음으로 문자를 읽힐 때에는 글자의 획을 곱고 바르게 서라. 석의 서연은 자정 기면하라. 책상과 벼루는 그 바닥을 바르게 하라. 지필 연묵은 문방 사온이라. 종이와 붓과 벼루와 먹은 글방에 내 보신이라. 주경야독하고 형설성공이니라.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 그래서 형설의 반딧불과 눈빛에 공을 이루나니라. 과량 이송하시면 물라 독서하라. 양식을 사서 보내면 글 읽기를 게을리 말라. 차인 전적은 물회 피란이니라. 다른 사람의 책을 빌려왔으면 헐지 말고 반드시 완전하게 하라. 정기 이의나 불모 기리하며 그 오름을 바르게 할 뿐 그 이익을 꾀하지 않는다. 명기 도이나 불계 기공이니라. 그 도를 밝게 할 뿐 그 공을 세지 않는다. 군이 신강하고 부의 자강하고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아비는 자식의 별이가 되고 부의 부강하나니 시의 상강이니라. 자, 여기서는 며느리 남편 붙잡네.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되나니 이것을 일러 상강이라 한다. 자, 부자 유친하고 군신 유의하고 아비와 자식은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는 오름이 있다. 부부 유별하고 장유 유서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분별이 있고 장유 유서, 어른과 아이는 차례 질서가 있어야 한다. 부모 유신하나니 시위 오륜이니라. 자, 법과 법 사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니 이것을 일러 오륜이라 한다. 예의 염치하나니 시위 사유이니라. 예와 의와 염과 치는 이를 일러 네 가지 별이라 한다. 청계 어자하고 지벽 어축하고 태초에 하늘이 자시에 열리고 땅이 축시에 열렸다. 인생 어인 하나니 시위 태곤이라. 사람은 인시에 태어나니 이를 일러 태고적이라 한다. 원형 이정은 천도지상입니다. 원과 형과 이와 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서 천도의 떳떳함이니라. 이니 예지는 인성지강이니라. 어짐과 오름과 예와 지혜는 사람 성품의 별이가 되느니라. 자, 이상으로서 제2장
학문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